맥스와 비. 맥스 팽이를 접어볼게요. 맥스. 안녕. 방구이 뭐예요? 이모! 방구 이모! 맥스, 색종이 세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맥스의 팽이는 빨간색 한 장, 노란색 두 장,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일 멋있는 본체. 본체를 만들어 볼게요. 본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조끼를 두 번 해주세요. 네모 조끼 두 번 펴가지고 돌려서 또 네모 조끼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조끼 두 번을 했으면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길쭉한 네모.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밑에 쪽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반으로 또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 위쪽도 다시 한번 여기 끝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지금 방금 접은 이 한 칸을 또 한 번 반으로 이렇게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길쭉하게. 그러면은 이 위쪽 한 칸도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길쭉하게 세로로 두고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모. 그럼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또 위쪽도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네모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쉽게 접기 위해서 접힌 선을 접어주려고 해요. X표로 이렇게 이쁘게 잘 모아서 X표로 한번 세모를 만들어주세요. 세모. 그다음에 펴서 또 한번 이쪽으로 또 X표를 만들기 위해서 세모를 또 접어주세요. 세모. 이렇게 피면은 여기 네모에 이렇게 X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여기 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끄낼 수 있어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 살짝 들면 여기 작은 부분을 이렇게 빼내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돌려서 밑에 쪽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 작은 부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와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 작은 부분을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이 모양으로 됐으면 방향을 이쪽, 이쪽 다 펴주는 거예요. 네 군데로 이렇게 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폈으면은 여기 이 뾰족한 부분, 여기 이 삼각형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세모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 선이 있어요. 돌려서 여기 이 삼각형 이 뾰족한 부분도 여기 선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 완성! 본체가 완성됐어요. 우선 잠시 여기다 두고 중간에 노란색 프레임을 접을게요. 이 프레임은 다들 많이 알고 있죠?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두 번 접을게요. 이건 쉬우니까 빨리빨리 접을게요. 펴가지고 또 세모접기, 세모접기 두 번, 다음에 펴가지고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세모접기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접었으면 가운데 프레임은 항상 뒤집어줘요. 프레임은 뒤집기. 그 다음에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네 개 접을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팽이 프레임을 접는 거 쉽죠? 이렇게 접었으면 또 한 번 중간에 프레임은 항상 뒤집어 주는 거예요. 뒤집어서 또 한 번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를 네 개 접을게요. 네 개. 프레임은 쉽죠? 이렇게 접어졌으면 뒤로 돌릴게요. 또 뒤집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세모로. 프레임은 만들어졌는데 양옆에 두 개 프레임은 펴가지고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한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양옆이니까 이쪽도 잠깐 다시 눕혔다가 원상태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접힌 선까지 이렇게 작은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밑에는 맥스팽이의 얼굴이 될 밑에 부분은 그냥 두고 윗부분 여기는 이렇게 원상태로 다시 내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네모나게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 맥스팽이의 프레임 얼굴이 여기 위에는 네모나게 됐고 양옆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밑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 완성. 여기다 잠깐 두고
이제 팽이의 손잡이를 접을게요. 팽이의 핸들, 손잡이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똑같이 또 세모접기 두 번. 손잡이는 쉬우니까 빨리빨리 접을게요. 세모접기 두 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접기. 그 다음에 쫙 펴가지고 이렇게 네모로 두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접을게요. 근데 그때 방구 이모는 여기 딱 안 붙이고 조금 간격을 둘게요. 간격을 두고 접을게요. 네, 간격을 두고 세모 4개를 접을게요. 이렇게 여기 틈을 조금 줬어요. 틈, 흰색 틈이 보이죠? 또 세모 4개를 접을게요. 다 틈이 있어요. 여기도 틈이 보여요. 사이에 간격을 줬어요. 이렇게 틈이 있게 이렇게 접고 팽이의 손잡이는 뒤로 돌리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또 뾰족한 부분을 세모를 4개를 접을게요. 그때 틈이 있어요. 얇은 틈을 이렇게 여유를 주고 4개를 접을게요. 쫙 만들어졌으면 여기도 다 사이사이 틈을 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끝에 네 군데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올게요. 또 이렇게 정확하게 안 접고 틈을 조금 줬어요. 이렇게 세 개, 네 개. 짠, 틈이 있죠?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모로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 또 펴가지고 이쪽 반대 방향으로 또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세모, 세모 이렇게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준 상태에서 뒤로 반대 방향으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펴가지고 그 다른 쪽도 뒤쪽으로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네모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여기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접힌 선에 의해서 손잡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넣고 세 개 다 만들었죠? 제일 중요한 본체. 본체가 있고, 본체에 팽이 나와라, 뿅. 팽이는 맥스의 머리가 되는 이 네모난 큰 거가 위로 오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잡은 다음에, 양쪽 옆에 맥스의 얼굴 양쪽 옆은 이렇게 그냥 넣어줘요.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위에 프레임 접어놓은 이 세모를 이 틈의 사이로 틈 사이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여기 틈이 있죠? 빨간색 틈 이 사이에 세모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이제 머리 부분
앞머리 부분은 이 팽이에 이 본체의 빨간색을 접힌선 그대로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이제 맥스 팽이에 얼굴 턱 부분, 얼굴 턱 부분은 여기 흰 빨간색의 흰색이 보이죠? 이거를 여기 맥스 여기 뾰족한 산 모양이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노란색 얼굴 부분에서 딱 가져가서 딱 접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 뾰족하게 산 모양이죠? 이 부분 빨간색의 이 부분 빨간색의 이 부분을 여기 노란색에다가 딱 맞춰서 일치가 되게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거를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부분을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을 여기 팽이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는데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게 이렇게 접고 이쪽도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딱 접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여기 비스듬한 부분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 접은 다음에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이 팽이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팽이 이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뒤로 돌려볼게요. 짠. 아, 그런데 여기 얼굴 턱 부분이 이쪽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닫아주고 짠. 그 다음에 손잡이 팽이에 손잡이를 넣을게요. 그때 방구 이모는 사용하다 남은 색종이 사용하다 남은 색종이를 여기 프레임 주간 프레임에 이렇게 대보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딱 표시를 한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가 딱 두고 프레임 위에 딱 두고 이제 핸들을 넣을게요. 핸들을 이렇게 네 군데 사이에 사이에다가 끼워주면 짠 완성. 맥스팽이 짠. 맥스팽이는 얼굴 네모 세모가 재미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짠. 다음에는 비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안녕. 여기까지 만들라고 수고 많았어요.